자, 키다리 스튜디오의 대안주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IP, 이 지적재산권의 확장성, 이 게임과 웹툰까지 함께 확장하면서 사업을 넓히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주고 있는 조이시티를 한 분이 가져오셨고요. 자, 다른 한 분은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게임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스터블루 가져오셨습니다. 조이시티와 미스터블루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두 분이 역시 컨텐츠 뭐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뭐 김민수 대표님부터 오늘은 좀 들어볼까요? 네, 웹툰 관련주 고르라 그러면 별로 몇 개 없습니다. 그쵸. 네,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그리고 또 DNC미디라는 회사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소장님 얘기하실 미스터 블루까지. 근데 뻔히 아는 거 말고 새로운 게 없을까라는 생각 네. 쪽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조이시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일단 게임입니다. 이 회사는 농구 게임이죠. 프리스타일로 시작해서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 또 건쉽 배틀 이런 쪽은 두 게임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북미 쪽이나 글로벌 차원에서는 SLG라고 하는 전략 게임이죠. 이런 쪽이 오히려 더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혹시 게임 중에서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 혹시 아십니까? 네네. 네, 그 카드 게임으로 계속하는 이 전략적인 게임인데 한때 이쪽이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고 여전히 지금도 뭐 다운로드 수 몇억 명대 유지를 되고 있는 그런 게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르별로 우리나라가 강한 RPG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전략 게임은 계속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출시한 다음부터 매출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런 쪽의 변화를 봤을 때는 오히려 게임 쪽도 점진적으로 어떤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웹툰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올해 초에 이제 보유한 IP를 통해서 웹툰 사업도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결과가 나왔던 부분들이 자회사가 이제 로드뷰 웹툰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이번에 중국 1위 웹툰 플랫폼이죠. 콰이칸이라는 예, 쪽에 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누적 이용자 수만 3억 명이라고 하게 되면 뭐 상대가 안 되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투자를 해서 이제 성과가 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는 당연히 앞으로의 웹툰 관련주 쪽으로도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 매출이 한 50% 증가한 2,500억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30억대, 6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순이익이 2분기에 약간 흔들렸지만은 여전히 확장세로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올해 선행 PER로 17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컨텐츠 업종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추가 상승세 계속 눈여겨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게임주 중에 또 웹툰 시장에 진출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조이시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번에 임순재 대표님의 대안주 볼까요? 네, 뭐 제가 오늘 갖고 나온 미스터블루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만화 관련된 이제 그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만화의 그 온라인화를 맨 처음에 뭐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요즘에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관련돼서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화 관련돼서 무협 장르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이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4대 뭐 무협이라라고 하게 되는 이제 그쪽 관련돼서 이제 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고요. 뭐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회사의 그 타사 플랫폼에서도 지금 콘텐츠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출 자체가 이제 한정되지 않고 좀 더 이제 확장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열사의 이제 그 블루포션 게임즈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오스라는 이제 게임을 지금 뭐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반기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합니다. 뭐 부진했었던 이유가 이제 그 블루포션 게임즈의 이제 매출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가 조금 그 실적 측면에서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반기들은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반기 때 조금 부진했었던 게임 부분이 조금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에로스 레드라는 게임이 이제 론칭된 지가 2주년이 됐습니다. 2주년 관련돼서 대규모 이제 업데이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좀 더 신규 가입자나 아니면 기존에 뭐 이탈했었던 가입자가 다시 이제 게임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그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체 뭐 그 보유 IP 자체로 해서 지금 차기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하면 원래 이제 고객이 고정 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뭐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스터 블루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이 웹툰이나 만화의 IP를 가지고 또 게임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이 또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괴는 비슷한데 또 방향이 역으로 되어 있는 웹툰에서 게임으로, 게임에서 웹툰으로 이런 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의 미스터 블루부터 그런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한번 좀 다운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좀 부진했기 실망감에, 때문에 네, 실망감에 예.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뭐 전일 같은 게 조금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 수준에서 보면 뭐 큰 뭐 가격 밸류에 대한 부담은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조금 있기 때문에 9,000원 이하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목표 주가는 이제 전 고점보다 이제 조금 밑이 한 11,000원대까지 뭐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손절은 이제 8,000원대 이하에서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최근 뭐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PER이 한 17배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뭐 그 PER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 수준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스터 블루에 대한 가격 전략. 최근에 일단 한번 실적 실망감에 조정이 나왔는데 어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조금 이제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조이시티는 그래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뭐 굴곡은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게임의 전략 게임에 대한 매출 확대를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주가도 한번 주가가 좀 상승하다가 약간 또 정체를 보였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이 난립니다. 차별화나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어떤 그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의미 있는 바닥 확인하고 이제 다시 올라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를 기대할 것 같은데 적어도 직전 고점대는 넘어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1차로 목표가 14,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0,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대안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분은 조이시티, 한 분은 또 미스터 블루, 대안주, 키다리 스튜디오의 대안주로 가져왔으니까요. 잘 오늘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시장에 대한 좀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뭘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외국인들이 깜짝 들어오고 안 들어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수급 더 안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냥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역시 최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고요. 임순재 대표님. 네, 뭐 비슷합니다. 뭐 외국인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변동성이 아마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시장이 좀 좌지우지 될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의견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두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